옛날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어. 둘은 매일 가방을 메고 학교로 갔지. 매일 같은 시간에 출발했지만 토끼는 느린 거북이를 매일 놀려댔어. 거북이는 느린 뭐래요? 이날도 토끼가 느린 거북이를 놀려대자 화가 난 거북이는 달리기 경주를 제안했어. 토끼도 그럼 나랑 달리기 경주할래? 좋아. 하지만 넌 날 이길 수 없을걸. 경주는 끝까지 해봐야 아는 거야. 학교까지 누가 먼저 가나 시합해볼래? 그래. 그럼 준비 출발. 동시에 출발했지만 토끼는 깡총깡총 매우 빠르게 달려나가 순식간에 쌩 하고 사라졌어. 거북이는 느릿느릿 땀을 흘리며 뒤따라갔어. 역시 달리기는 내가 1등이지. 에이, 몰라. 토끼, 거기 서. 거기 멈춰. 저요? 왜요? 지금 횡단보도가 빨간 물인데 이렇게 그냥 막 지나가면 어떡해. 그러다 큰 사고라도 날 뻔했잖아. 횡단보도가 빨간 물이었다고요? 전 못 봤어요. 횡단보도 앞에선 신호를 꼭 잘 보고 차가 오나 안 오나 좌우를 살펴본 뒤 손을 들고 천천히 지나가야지. 네, 잘못했어요. 토끼가 경찰관에게 혼나고 있는 사이 거북이는 엉금엉금 천천히 횡단보도 앞에 멈춰섰어. 횡단보도가 초록불로 바뀌자 거북이는 토끼를 지나쳐 먼저 학교에 도착했어. 여보, 내가 토끼를 이겼다. 맞다, 내가 느리모 거북이한테 질 수 없지. 신호위반으로 경찰관에게 붙잡혔던 토끼는 뒤늦게 허둥지둥 학교로 달려갔어. 하지만 거북이는 이미 학교에 도착한 상태였어. 이게 뭐야? 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빠른 것도 좋지만 교통안전을 잘 지켰어야지. 아, 몰라 몰라. 어린이 여러분, 횡단보도를 건널 땐 다음 안전수칙을 지켜주세요. 첫째, 길을 건널 땐 꼭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건너요. 둘째,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정지, 초록불로 바뀌었을 때 길을 건너야 해요.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이더라도 깜빡이고 있다면 무리하게 건너는 것은 안 돼요. 셋째,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더라도 주변에 차가 오고 있지 않은지 주위를 살핀 후 손을 들고 천천히 길을 건너야 해요. 횡단보도 건널 때도 안전수칙 꼭 기억하자고요.